이렇게 일어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늦잠은 정말로 최악입니다. 모든 준비를 마칠 시간이 있을까요? 이 잠옷을 패션으로 승화시킬 시간입니다. 바지를 벗고 양쪽 다리를 한쪽 바지통에 넣으세요. 그리고 바지를 가슴까지 당겨주세요. 남은 바지 다리는 돌돌 말아서 머리를 통과하도록 씌워주세요. 와,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스타일리시한 잠옷이네요. 흥, 이런 건 몰랐지? 귀여운 하이힐과 가방을 매치하시면 모든 준비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베스트 드레서 상은 바로 100번이나 보았던 똑같은 시트콤을 보면서 오후를 보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죠. 야, 우리 약속이 있었잖아. 정신 차리고 빨리 준비해. 오버사이즈 티셔츠를 새로운 방식으로 입어보시고 시간을 절약해보세요. 팔을 목 쪽으로 빼내고 난 후 티셔츠의 목 부분을 허리까지 내려주세요. 나머지 팔 구멍을 안에 넣어주시면 짠! 귀여운 주머니가 될 수 있답니다. 이건 정말 최고로 쉬운 패션 변신 아닌가요? 그럼 외출하세요. 날씨 좋은 날 밖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건 정말 완벽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을 욕심쟁이 도둑이 주머니에서 훔쳐가지만 않는다면 말이에요. 헨리, 얼른 뒤돌아봐. 세상에나. 주머니에 돈을 안전하게 넣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기 멋진 꿀팁. 생리대를 하나 준비해서 포장을 열어주세요. 안에 생리대는 꺼내지 마시고요. 현금 약간을 생리대 안에 넣고 가운데 부분을 접어주세요. 스티커를 다시 붙이시고 마법을 확인하세요. 다음번에 밖에 계실 때 여러분의 마법 지갑을 뒷주머니에 두세요. 이제 아무도 남의 생리대는 욕심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밤새 잘 자고 일어난 후에 엉켜버린 머리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야! 비키, 저기 알로에베라 어때요? 알로에 잎 전체를 평평하게 놓습니다. 칼로 잎을 가운데로 옆으로 길게 잘라주세요. 손가락 조심하세요. 숟가락으로 젤을 꺼내주세요. 이 좋은 젤 좀 보세요. 알로에 젤은 손으로 집으세요. 만능 조리기구에 젤을 넣어줍니다. 코코넛 오일 한 숟가락을 추가하세요. 섞어줄 차례입니다. 혼합물을 그릇에 담아주세요. 손으로 한 덩어리를 잡아서 머리에 발라주세요. 목은 부분에서부터 모발 끝까지 잘 펴바르세요. 머리 전체에 다 바르세요. 머리를 올린 다음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세요. 3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직 안 됐나요? 시간 됐네요. 샤워를 하고 머리를 헹궈주세요. 비디오를 더 보고 싶으면 꼭 좋아요를 주는 것 잊지 마세요. 평소처럼 머리를 말려줍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이 아름다운 머리를 가진 아가씨는 누구죠? 엉키지도 않아요.
넷플릭스를 보면서 간식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어요, 그쵸? 우와! 우와, 혼자 보기 아깝네. 꼭 아이스 스케이팅 하는 것 같아. 도움은 못줄망정, 올리비아. 이게 웬 난장판이야? 저건 뭐야? 돼지우리에 사는 것 같아, 올리비아. 야, 너 내 말 듣기나 하는 거야? 몰라, 잔소리하지 마. 나 안 치울 거야, 피곤하단 말이야. 나도 치우기 싫어. 사실 그걸로 뭐 하려고, 엠? 이런 욕실 매트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실내용 슬리퍼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슬리퍼에 붙이는 거예요. 자, 이제 바닥 청소용 슬리퍼가 완성됐어요. 이제 쓸어볼까요? 나 청소할 준비가 됐어. 네 슬리퍼도 만들었어. 청소도 그렇게 재미없는 일은 아니죠? 집안일과 운동을 한꺼번에 하는 것 같아요. 마음껏 춤을 추세요, 친구들. 좋았어. 이거 재밌는데? 이제 집안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해지겠어요. 빨래를 3주 동안 미루면 당연히 이런 일이 생겨요, 비키. 자, 옷 깨기를 시작하죠. 이런, 비키, 셔츠 하나 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다가 한 크리스마스나 돼야 끝나겠어요. 우와, 새 신발이 도착했어. 와, 나이스 캐치. 아하, 잠깐만. 박스를 이용해서 옷을 접어보셨나요? 티셔츠를 판판하게 편 상자 위에 올려주세요. 옆을 안으로 접으세요. 다음은 아래를 접으세요. 위도 잊지 마세요. 너무 쉽죠? 이 요령이면 두 배는 빨리 갤 수 있어요. 이것 보세요. 자, 다 됐어요. 그런데 빨래가 더 있는 걸 깜빡했네요. 아야! 누가 이런 식으로 소파에 머리핀을 놔둔 거야? 오, 아프겠다. 오, 무언가가 방금 바로 내 발을 찔렀는데? 이것 봐, 이 조그만 것. 아야! 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정리할 시간이 몇 분밖에 없네. 어, 이걸 잊으면 안 되지. 오, 화장 좀 해야겠다. 속눈썹을 좀 손봐야겠어. 내 마스카라가 여기 있는지 볼까? 어디 있지? 아야! 사악한 칠핀이 또 날 찔렀어! 이것들이 나한테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여자라면 갈 길 잃은 칠핀의 역경을 이해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진심으로 지갑이나 가방을 비워보면 여러분이 완전히 잊고 있던 칠핀 변기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봤죠? 딱 들어맞네요. 실핀을 던져버리는 대신에 함께 묶어서 보관할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 나한테 틱택이 있었다는 걸 까먹었네. 잠시만, 실핀 대실패에 대한 해결책이 생각난 것 같아. 이런 낡은 민트 용기를 버리기 전에 실핀 홀더로 재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 나쁜 놈들을 여기에 집어넣기만 하면 다 된 거예요. 심지어 예쁘게 꾸밀 수도 있어요. 안 될 게 어디 있나요? 이제 실핀이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발 바닥이 아니라요. 너무 귀여워, 라나. 좋아, 이제 진짜 수업에 들어가야 해. 하지만 이 조그만 친구 없이는 안 되죠. 멋지지 않니?